지난밤 뉴욕에서는 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. 또 에너지 주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. 과연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코카콜라입니다. 개장 전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당초 58센트로 예상을 했었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64센트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매출액 역시 98억 달러로 추정을 했었지만요.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소식에 코카콜라는 개장 전 거래에서 1% 넘게 올랐습니다. 상승세는 장중에도 이어졌고요. 마감 후 거래에서도 1%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음은 석유 관련주들입니다.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 소식과 함께 글로벌 fear,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포감이 조성됐다라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마감 후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. 쉐브론은 2.15%, 코코넛 필립스는 4.53%, 그리고 엑슨모빌은 3.37% 떨어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펜 내셔널 게이밍입니다. 지난 4월에 골드만삭스가 1년 내 80%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데 이어서요. 어제는 이 모건 스탠리가 매입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. 이러한 소식에 펜 내셔널 게이밍은 개장 전 거래에서 2.8%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최근 실적이 다소 부진하기는 했지만요. 스포츠 콘텐츠 회사인 Barstool Sports 그리고 Square Media에 대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. 또 장중에도 이 상승세를 이어간 펜 내셔널 게이밍은 마감 후 거래에서까지 5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살펴봤습니다.